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꼭 알아야 할 우리 지역의 시사 이슈를 단 30분 만에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시사 토크 이슈룸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경기 지역에서 가장 관심이 집중된 소식을 살펴보겠습니다. 지역 밀착 뉴스를 키워드로 살펴보는 이슈픽. 오늘은 경기일보의 김보람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오늘의 첫 번째 키워드 살펴보겠습니다. 노래 제가 불러야 되나요? 내 나이가 어때서 이 노래 나온 걸 보니까 아무래도 중장년층 관련된 이슈가 아닐까 싶은데 어떤 내용입니까? 아, 이거는 젊은 층에 관한 뉴스입니다. 혹시 청년이라고 하면 보통 몇 살로 좀 생각을 하시나요? 청년이요? 저는 끝났고 저는 아닌 것 같고 한 30대 중반 정도? 그 정도면 네. 안 될까요? 현재 경기도의 청년 나이의 상한은 34세입니다. 네. 17개 시도 중에 가장 낮은데요. 35세에서 39세가 이제 다른 지자체에선 청년으로 보는 데 비해서는 경기도에서는 이 나이가 늙은 젊은이에 속합니다. 네. 현재 경기도를 제외한 다른 지자체에서는 이 청년의 나이의 상한을 45세까지 확대하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경기도에서도 청년의 나이를 34세 이하에서 39세 이하로 확대하는 개정 조례안이 의회를 통과했습니다. 네. 그 개정안을 발의한 김도훈 의원은 기대 수명이 늘어나기도 했고 청년들의 사회 진출도 점점 이제 늦어지고 있으니까 이 상황을 반향을 해서 나이를 상향할 필요가 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네, 이제 경기도에서는 청년하면 39세. 네. 네, 저는 아니네요. 세월이 좀 약속한데. 네. 청년이라는 이 나이 범위가 좀 넓어졌으니까 이제 그 안에 들어가게 된 분들은 이제 청년이 됐으니까 기분이 좋으실 텐데 기분만 좋은 게 아니라 정책적으로도 좀 누릴 수 있는 혜택들이 좀 있죠? 네, 맞습니다. 그 가장 대표적인 게 전세 보증료 30만 원 지원인데요. 네. 그 정부가 올해부터 전세금 반환 보증에 가입한 임차 보증금 3억 원 이하 그리고 연소득 5천만 원 이하의 청년을 대상으로 전세 보증금 3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대상에서 제외됐던 35세, 39세 청년들도 이제는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 겁니다. 다행이긴 합니다만 대상이 늘어났으니까 그만큼 예산이 많이 들어갈 텐데 예산 문제 지금 경기도 긴축재정 한다고 하는데 해결이 될까요? 맞는 지적입니다. 경기도에서는 지금까지 현재 1조 2천억 원의 그 세수가 감소됐습니다. 예. 올해까지로 하면 총 2조 원 정도의 세수가 줄어들 전망인데요. 재정은 한정돼 있지만 더 많은 인원에게 혜택을 주는 건 쉽지 않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연령대별로 지원 기준을 다르게 해야 된다라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모쪼록 도에서 예산 문제 잘 해결해서 많은 청년들에게 골고루 혜택이 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 살펴보겠습니다. 네, 없던 일로 하자고 해서 하려고 했던 게 없어지는 건 아닐 텐데 뭐를 없던 일로 하자는 건지 궁금하네요. 네, 추진이 결정된 지 3년이 넘게 지지부진했던 이천 시립 화장시설의 건립이 결국 무산됐습니다. 이천 부발읍 수정리 일대가 화장시설 최종 후보지로 결정이 된 건 지난 2020년이었는데요. 지역 화장장이 이제 이천 지역에는 없기 때문에 주민들이 멀리 가야 하는 불편함 때문에 추진이 되려고 했던 겁니다. 그런데 이 지역이랑 맞붙어 있던 여주시의 그 시민들의 반대가 높아지면서 결국 이 문제가 지역 갈등 양상으로도 번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네, 여주 시민들이 반대를 많이 하신 것 같은데 무산된 결정적인 원인 중에 하나가 추진 과정에 절차상 하자가 있었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어떤 문제입니까? 그 경기도가 이제 감사에 나선 결과 두 가지 문제가 지적이 됐습니다. 투자 심사 결과에서 행안부로부터 재검토 이제 통보를 두 번이나 받았음에도 이천시가 예산을 그대로 편성을 했고 전략 환경 영향 평가 과정에서 여주시 주민을 제외하고 설명회를 개최했습니다. 그리고 이 밖에도 자체 법률 자문 결과 후보지 선정 공고 과정에서도 문제가 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예, 그러면 이 건립 아예 없던 일을 하게 되면 시민들 굉장히 불편할 수 있는데 정말로 없던 일이 되는 건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천시는 이천 시민이랑 그리고 여주시에 공개적으로 사과를 하면서도 화장장 건립을 결국 포기하는 건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이천시는 빨리 대안을 마련해서 화장시설 건립을 다시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다시 추진하는 화장장은 행정적으로 완벽하게 또 민원 제기 없이 깔끔하게 건립이 되기를 바라보겠습니다. 오늘 만나볼 마지막 키워드 살펴보겠습니다. 여름이 길어지다 보니까 모기와 공생해야 되는 기간도 길어지는 것 같아요. 굉장히 좀 힘든데 모기를 잡아주는 뭔가가 있다. 이게 뭡니까?
여름밤에 모기로 밤잠을 설치는 것도 굉장히 고역인데 결국에 모기로 인한 제일 큰 문제는 말라리아랑 일본 뇌염 같은 감염병을 이제 옮기는 겁니다. 예. 그런데 이제는 걱정을 조금 덜어도 될 것 같습니다. 질병관리청이 AI를 이용해서 그 감염병을 옮기는 모기만 골라서 잡아내는 장비를 세계 최초로 개발했다고 합니다. 아, 모기를 그냥 다 잡는 게 아니라 감염병을 옮기는 모기만 골라서 잡아준다? 네. 굉장히 신기한 일인데 이게 실제로 설치된 곳이 있습니까? 네, 그 화성시는 최근 동탄호수공원에 이 질병청이 개발한 AI 장비를 시범 도입했습니다. 기존에 설치되어 있던 원격 모기 장치는 모기 발생 숫자를 파악할 수만 있었지만 그다음 모기 종류가 어떤지 이런 것들은 하나하나 확인을 해야만 했습니다. 예. 그러나 새로 도입된 AI 모기 장치는 AI 알고리즘을 이용해서 모기의 종류, 그리고 지점별, 발생 월별 등으로 분류를 해준다고 합니다. 이 장치를 이용하면은 일본 뇌염, 그 말라리아 이런 것도 옮기는 모기를 미리 잡아서 감염병 예방에도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맞습니다. 이 AI 모기 장치는 감염병을 옮기는 얼룩 날개 모기, 작은 빨간집 모기, 그리고 흰줄 순 모기 등에 대해 94.7%의 분류 정확도를 보였습니다. 이제 모기의 종류에 따른 신속하고 친환경적인 방제가 가능해졌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모기를 골라 잡는 것도 대단한데 94.7%의 분류 정확도 대단합니다. 과학기술의 발전이 참 대단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지금까지 이슈씨 경기일보의 김보람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경기 지역의 이슈를 심층 분석해보는 이슈 진단 시간입니다. 영국의 BBC가 최근 한국에서 발생한 묻지마 흉기 난동을 집중 규명했다고 합니다. 우리말 그대로를 영어 스펠링으로 이렇게 대명사처럼 사용을 한 겁니다. 묻지마라고 했지만 우리는 물어야 합니다. 왜 이런 범죄가 발생을 하는지, 또 어떻게 대응하고 막을 것인지, 그래야 우리가 불안과 공포 없이 거리를 다닐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 나눌 두 분 모셨습니다. 프로파일러 배상훈 교수님, 그리고 경기남부경찰청 생활안전계의 이인배 기자님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고맙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자, 연이어서 이런 사건들이 발생을 해서 경찰도 참 정신이 없을 것 같은데 비상입니까, 지금도? 네. 8월 3일 서현역 흉기난동 사건 직후인 8월 4일 경찰청은 특별치안활동을 선포했습니다. 제가 근무하는 생활안전부서는 범죄 예방을 담당하고 있는데 특별치안활동을 총괄하면서 가장 바쁜 부서가 되었습니다. 예, 참 안타까운 일인데요. 최근에 경기 남부지역에서도 이런 흉기난동 사건 많이 발생했잖아요. 어떤 건들이 있었죠? 8월 25일 안산 상록에서 흉기로 위협한 사건, 8월 29일 시흥의 한 PC방에서 흉기 휘두른 사건, 8월 31일 KTX 광명역에서 흉기 휘두른 사건 등이 있었습니다. 평택도 있었고 뭐 군포도 있었고 뭐 시간, 장소, 때와 장소 이런 거 없이 그냥 계속 막 벌어지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흔히 묻지마 범죄라고 일컬어서 이야기를 하는데 묻지마 범죄의 정확한 개념이 뭔지, 또 그리고 이렇게 표현을 해도 맞는 건가 좀 의문이 좀 듭니다, 교수님. 사실 묻지마라고 하는 것은 일진바 언론에서 만든 사회였죠. 그래서 이제 말하자면 저희가 자체적으로는 이상동기범죄라고 썼고, 실제로 묻지마라고 하는 부분은 이 누구한테 묻지마라고 하는, 그러니까 범죄 주체와 대상에 대한 것이 불명확합니다. 말하자면 대상성이 없고 주체, 그건 어떤 종류의 범죄자가 그것을 하는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불명확했죠. 미국의 연방수사국 같은 경우는 이거를 이제 말하자면 이유가 없는, 그러니까 범죄자의 주요 동기가 없는, 그래서 어떤 쪽에서는 무동기라고 하기도 했고, 대상이 어떤 지정되지 않았다고 해서 무차별이라고 크게 나눠지긴 했지만 이걸 전체적으로 얘기하진 않았고, 사실은 좀 안타깝게도 통계의 수집 자체가 좀 불분명했었고, 다만 이 질적으로 프로파일러들은 여러 사례를 가지고 있긴 합니다. 이런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그 사례들을 그 범죄 심리학에서는 좀 봤으니까 분석 결과들이 좀 있지 않을까요? 예, 다행하게도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에서 묻지마 범죄의 특성 이해 및 대응 방안 연구에 대한 것이 있습니다. 예. 유형 분류가 좀 있습니다. 여기서는 네. 예, 현실 불만형, 정신장애형, 만성 분노형, 그 사회적으로 뭔가 뭐 분풀이 하고 싶다 이런 유형도 있겠고, 아니면 아닌 듯 같은 형태라든가 최원정 같은 형태처럼 약간 정신장애를 주장하는, 실제는 모릅니다. 실제는 이제 재판에 수사해봐야 되는 건데, 어쨌든 그런 유형이 있고, 만성적으로 이제 뭐 소위 말하는 주폭처럼 욕을 달고 다니는, 그래서 시비를 계속 거는, 뭐 이런 한 세 가지 유형으로 분류되는데, 이런 범죄들은 대략적으로
75%가 기존의 전과를 가지고 있거나 아예 이제 소득이 없는 쪽이 72.9% 같은. 아무래도 이런 부분은 사회 병리 현상과 사회 복지 현상이 그 사각지대에서 치안을 담당하는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는 거죠. 왜냐하면 이분들은 사회 복지 정책의 대상이기도 하고 치안 정책의 대상이기도 하니까 이거에 대한 사실 사각지대가 존재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보도를 보면요. 그 이상 동기 범죄가 하루 평균 3건씩 일어난다고 하는데 정말 이렇게 많이 일어납니까? 경찰청이 국회 행안위에 제출한 이상 동기 범죄 대책 문건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에 발생한 살인, 상해, 폭행 사건 가운데 사회에 대한 적대감이 범행 동기로 파악된 사건 64건, 제3자 대상 분풀이는 861건 등 전체 925건입니다. 그중 이상 동기 범죄에 분류할 수 있는 것이 모두 554건이고 올해 상반기 이상 동기 범죄가 하루 평균 3건 일어났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예. 사실 이유도 모른 채 당하는 범죄가 그 어제 오늘의 이야기는 아닌데 이런 불특정 다수를 향한 이유 없는 분노 표출 뭐 오래전부터 있긴 했어요. 그런데 최근에 일어난 사건들은 조금 과거와는 다른 양상을 좀 띠는 것 같거든요. 최근에 나타난 이런 사건들의 공통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이거는 이제 아무래도 최근 같은 건 사이버 공간에서 서로가 서로에 대한 자극을 주는 형태. 그래서 이쪽에 살인 예고라면은 그거를 이제 서로 이제 말하는 고무시키고 옹호하면서 다른 쪽에서 하는 서로가 서로를 치고 되니까 이 자극이 계속 올라가는 온라인과 오프라인이 또 섞이는 과거 같은 경우는 오프라인에서 주로 뭔가 있었다고 하면 폭발력이 적었죠. 지금은 온라인에서 축적되고 오프라인으로 갔다가 다시 온라인으로 오는 서로 부추기고 경쟁하는 시스템 때이기 때문에 지금 같은 폭발적인 부분, 그러니까 대응도 조금 달라져야 되지 않느냐라는 문제가 분명히 존재하는 겁니다. 예, 그렇군요. 악순환이네요. 실제로 실행하고 그냥 온라인상에서 이렇게 했던 것들을 실행에 옮기고 이래버리니까 문제인데 실제로 분당 사건 직후에 온라인에 그 살인 예고 글들이 많이 올라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살인 예고 글 뜰 때마다 경찰들이 수사하고 뭐 했었는데 그동안 경기 남부경찰청에서 적발하거나 검거된 이런 살인 예고 사건들 얼마나 됩니까? 살인 예고 관련해서 경기 남부경찰청은 8월 초부터 9월 15일까지 모두 63건을 검거를 했고 살인 예고 관련 글, 동영상, 삭제 차단을 완료했으며 274건이었습니다. 이 중 혐의가 중한 6건에 대해서는 구속 수사 중에 있습니다. 4.2년 흉기난동 직후인 지난달 초중순에는 매일 10건 정도가 살인 예고 글 올라왔었으나 최근에는 한 건 미만으로 줄어들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 청소년이 절반 정도 되었었습니다. 엄정 수사와 더불어서 언론과 교육청 등에서 적극적으로 홍보한 덕에 살인 예고 글 게시가 심각한 문제 행위라는 인식이 다수 자리 잡은 것으로 보입니다. 예, 도심 한복판에서 일어나는 무차별 흉기 난동 사건 정부는 이에 대한 경찰의 강력한 대응과 함께 사법 입원제 그리고 가석방 없는 무기형 등 대책을 발표를 했습니다. 이것만으로 충분할지 혹은 이런 대책들이 과연 실효성이 있을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흉기난동 사건 이후에 다중 밀집 장소에서 장갑차 그리고 특공대원들 저희가 볼 수 있었거든요. 그 불신 검문도 하기도 했고요. 정당한 범위 내에서는 경찰의 물리력을 적극적으로 사용하겠다. 이게 경찰의 입장인 것 같은데 맞습니까? 네. 범죄도 유행에 민감합니다. 흉기 사용 범죄가 점차 늘어나고 살인 예고글도 늘어날 것입니다. 흉기 난동 등 강력 범죄 발생 시에 정당한 물리력을 과감히 적극적으로 사용하라는 게 경찰청의 지침입니다. 예. 연이은 이상 동기 흉기 범죄 발생에 따라서 경찰도 총기 및 테이저건 등을 적극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경기 남부경찰청의 경우에 강력범죄 사건에서의 현장 대응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동료안전수호천사라는 이 훈련 교관단을 편성해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예. 내 동료는 내가 지켜준다. 아, 이런 얘기입니까? 예. 예. 네. 알겠습니다. 변화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게 있는데요. 얼마 전에 경찰이 흉기를 든 그 남성을 권총으로 제압했다는 뉴스를 봤는데 테이저건 대신
권총을 든 경찰. 그런데 그 권총이 우리가 아는 그런 권총의 탄알이 아니라 다른 탄알이 나가는 저위험 권총이었다. 이렇게 이야기하던데 어떤 무기입니까? 아직 많이 보급되진 않고 시범 운영 중에 있습니다만 플라스틱 탄두를 사용하고 있는 이 저위험 권총은 일반 권총에 비해서 살상력이 10분의 1 수준이라고 합니다. 이 저위험 권총을 발사하게 되면 이제 피부에 닿았을 때 6cm 정도에 파고 들어간다고 하는데 치명상을 가하지 않고 범인 제압이 가능한 그런 권총이라고 하고요. 예. 경찰청은 이 저위험 권총을 3년 안에 2만 9천 정을 도입을 해서 1인 1총기 보급을 마치겠다. 그리고 2만 9천 정이 도입을 하면 약 5만 대가 이제 현장 경찰에게 1인 1총기가 되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네. 자, 이렇게 저위험 권총부터 시작해서 불심 검문 또 부활을 하고 또 장갑차, 특공대까지 이렇게 등장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경찰이 정당한 물리력을 적극적으로 사용해서 강력하게 대응에 나서겠다고 하는데 시민들 반응을 보면 그렇지, 그렇게 해야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지만 이거 역효과 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실제로 그 아무 잘못 없는 청소년이 한번 제압당해서 뉴스에 좀 나오기도 했는데 역효과가 좀 우려가 좀 되거든요. 예, 예. 아무래도 걱정을 많으실 겁니다. 사실은 좀 뭐 장비도 사실은 필요한 부분이 있고 이 지역 경찰들이 이 정도로 훈련을 시켜서 이런 정도 되는 전문가들이다라는 걸 국민들 보여주고 또한 역시 뭐 이제 말하자면 면책 부분도 분명히 필요하겠지만은 시민들과 같이 호흡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시련을 먼저 주는 부분. 우리의 경찰들이 이 정도로 안전하게 이 총기를 사용할 수 있다. 우리는 이 정도 안전하면서도 확실히 범인을 제압할 수 있다라고 하는 두 가지가 다 있어야 되는 부분인 거죠. 그런 신뢰 정도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서 이 법적인 면책 부분도 분명히 있어야 되겠고 그 훈련 부분도 있어야 되겠다고 하는 그 두 가지가 다 있고 또한 이제 강력한 처벌 부분도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그런 부분도 같이 병행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바로 처벌 얘기해보죠.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 이런 얘기 나오고요. 말 그대로 가석방을 하지 않는 무기형, 사실상 종신형이잖아요. 종신형 도입에 대해서 찬반 논란이 좀 있는 것 같은데 뭐 개인적인 뭐 의견을 좀 여쭤보겠습니다. 교수님 먼저. 일단 법률가 분들이라든가 교정복지하는 사회적인 일을 네네. 하시는 분들은 어쨌든 교정교화의 가능성을 완전히 차단하는 형태의 행형은 현대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사실은 좀 지양해야 된다. 아주 최소화해야 된다. 분명히 아주 악독한 범죄자를 오랫동안 가두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찬성합니다만은 그렇다고 해서 교정과의 가능성을 완전히 없애는 형태는 사실 네.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라고 네. 해서 사실 그 오히려 가석방 없는 무기형의 도입과 동시에 가석방위원회를 좀 현실화시켜야 되는 것이 아니냐. 왜냐하면 가석방위원회 자체가 어떤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고 그 사람이 얼마만큼 교정교화가 됐는지를 정확히 판단한. 우리가 지금 문제가 뭐냐면 아동연쇄 성폭행범 김근식 같은 경우 출소한 후에 바로 성범죄를 저질렀거든요. 이 사람은 나오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누가 이 사람을 가석방 시켰거나 아니면 그렇게 했을까요? 그러니까 엄격한 형태의 그런 어떤 장치가 있고 가석방 무기형이 도입되는 거. 저는 그 부분에서 찬성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만 가지고 아는 것이 아니라 보완되는 것에 한쪽이 있어야 된다. 그게 좀 답이 아닐까 싶습니다. 경찰의 입장 어떻습니까? 네, 저도 배 교수님하고 비슷한 입장인데요. 제가 최근에 이제 그 안산의 조두순, 그다음에 화성의 이제 박병아 주거지까지 다녀온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네. 굉장히 많은 경찰력이 거기 투입이 되어서 그렇죠. 정말 많은 예산과 인력이 투입되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그런 부분들을 좀 봤을 때 이 현행 형법에서는 무기형을 선고받더라도 20년을 복역하면 가석방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사실상 이제 사형 폐지국으로 분류되어 있으므로 사회에서 영구 격리할 필요가 있는 그런 흉악범의 경우에는 가석방 없는 무기형을 선고할 수 있도록 절대적 종신형을 추가하면 타당하다고 일단 생각을 하고요. 가석방 없는 무기형이 신설이 되면 흉악범의 출소로 인한 경찰력의 낭비 방지, 시민들의 불안감 해소, 또한 범죄 예방 효과까지도 달성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 가지 또 있는 게요. 사법 입원제 도입이라는 게 있습니다. 흉기 난동 범죄를 일으킨 정신병력을 갖고 있는 환자 이런 분들을 병원이 강제로 격리시키는 것 이런 제도인데 이것도 두 분의 의견 차례 좀 들어보겠습니다. 교수님 먼저. 예, 저는 사법 입원제 얘기는 도입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문제는 인프라의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국립법무병원 같은 경우 예전에 공주치료감호사라고 하죠. 전문의의 충원이 안 된다.
그러니까 전문가도 부족한 상태에서 어디에 사법위원을 시킬 것인가에 대한 문제가 됩니다. 판사님들이나 법률가들이 이번에 시키려고 할 거냐? 안 하죠. 왜냐하면 인프라가 없는 상태. 그러니까 인프라의 구축과 함께 사법위원제에 대한 얘기를 같이 나가야 된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게 치료 감호 부분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이 정도는 치료 감호를 통해서 바뀔 수 있다라는 어떤 확신을 주면은 이런 형태의 범죄를 저진 사람들도 그런 부분에 대해 받아들일 수 있는 여력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프라의 구축과 동시에 사후 입원제를 나가야 된다. 다만 사후 입원제에서의 그걸 판단하는 그 좀 전문적인 어떤 판사님이라든가 전문적 위원회를 어디에 둘 것인가 조금 고민을 해봐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네네. 경찰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저도 적극적으로 동의하는 게 사법입원제 제도 자체에 대해서는 찬성을 하지만 인적, 물적 자원 확보가 선행이 돼야 되고 이로 인한 정신질환자 낙인효과, 인권침해 등 부작용이 따를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예방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가석방 없는 무기형이나 사법입원제가 범죄자의 초점이 맞춰진 대책이라면 시민 안전을 위한 대책도 동시에 강구가 돼야 될 겁니다. 언제 어디서 무슨 일을 당할지 모른다. 뭐 이런 불안과 공포 속에서 거리를 다닐 수는 없는 노릇이니까요. 그래서 경기 남부경찰청의 시민 안전 대책 어떤 것들이 있는지 소개를 좀 해주시죠. 네, 세 가지 측면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가 범죄 예방 부분입니다. 경찰은 특별 치안 활동을 통하여 경찰력을 집중 투입을 하고 자치단체에서는 지능형 CCTV, 공공병상 등을 안전 인프라를 확충해 나가야 합니다. 민간협력단체는 범죄 취약 지역 합동 순찰을 통해 동네 안전을 위한 활동이 지속되어야 하고 자치단체에서는 이런 민간협력단체 활동비를 보상하는 등의 예산 지원도 검토를 해봐야 됩니다. 둘째는 범죄 대응 부분입니다. 경찰은 기능을 불문하고 총력 대응하며 수사력을 집중 투입해서 살인 여권 등을 강력히 처벌을 해야 합니다. 자치단체에서는 CCTV 관제센터에 CCTV 영상을 112 상황실과 실시간 공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셋째는 피해자 지원 부분입니다. 경찰은 피해자 보호팀을 통해 범죄 피해자를 1대1 케어하고 자치단체는 범죄 피해자에 대해 조례 재개정을 통해 긴급 위로금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될 것입니다. 그 분당 사건은 백화점이었고 KTX 광명역에서도 사건이 있었으니까요. 그 다중이용 시설에 대한 경비와 순찰도 좀 강화가 필요하지 않을까요? 계정이 말씀하신 것처럼 경찰과 민간경비의 공동의 어떤 형태의 이런 협업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경찰만 할 수가 없죠. 경찰이 어떻게 다 할 수 있겠습니까? 물론 경찰이 다 해야 된다면 부족한 부분은 민간 자원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건 백화점의 민간 경비도 활용해야 되고 KTX 같은 경우도 보안원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런 경우들 같이 움직여야지 우리의 시민 안전을 지켜줄 수 있다. 이 부분이 사실 핵심이라고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관심을 받는 곳이 그 안산입니다. 안산에서 경찰, 지자체, 또 민간이 손잡고 시민 안전을 위해서 뭔가를 하고 있습니다. 뭘 하고 있습니까? 경기 남부경찰의 특수시책인 안산형 시민 안전 모델은 범죄 대응 및 피해자 지원을 위해 경찰 주요 부서와 안산시가 서로 매칭을 해서 치안 행정력을 집중하고 강화해서 지역 주민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범죄 의지를 사전에 제압하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민간단체인 자율방범대, 외국인 봉사단 등은 경찰과 범죄 취약 지역의 합동 순찰을 실시하고 외국인 범죄 피해 사례도 발굴하면서 경제, 의료, 법률 지원 등 범죄 피해 지원 협의체 운영도 활성화할 계획입니다. 이 안산형 시민안전 모델은 경기 남부 시민안전으로 이렇게 더 발전을 해서 지금은 경찰서와 각 지자체 간에 이제 실무 협의하고 지역별 추진 계획을 이제 수립하여서 2단계로 성남 화성권으로 이제 확대가 되었고요. 지금 3단계는 21개 지자체 전체로 지금 확대를 해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제 명절 요 직후에는 전 지자체가 이제 경기 남부 시민 안전 모델로서 지역별 모델을 가지고 민관경 협력 제안을 지속해 나갈 예정입니다. 네, 안산에서 처음 시작을 했으니까 제가 잘 살펴보겠습니다. 네, 어떻게 알겠습니다. 잘 되고 있는지. 네. 여전히 시민들의 불안감은 높습니다. 또 예방 대책을 마련하고 이 문제를 풀어가야 할 우리 사회에 하고 싶은 말씀 마지막으로 한 말씀씩 좀 들어보겠습니다. 우리 계장님 먼저 해주실까요? 그동안 경찰의 활동이 검거와 단속 중심으로 이루어졌던 것이 사실입니다. 마침 경찰청에서는
범죄 예방 대응과를 신설하는 조직 개편안을 내놓았습니다. 이제는 범죄 대응뿐만 아니라 범죄 예방, 또 피해자 보호까지 민, 관, 경이 함께 치안 사각지대가 없어지도록 더욱 노력하는 경찰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교수님 말씀해 주시죠. 네, 경찰 혼자만 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사회의 치안이라는 것은 민과 경찰이 같이 공동으로, 그리고 거기에는 시민들의 절대적인 신뢰가 필요한 거죠. 물론 지금의 경찰이 조금 미흡하고 부족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믿고 같이 우리가 사회 안전을 위해서 같이 할 수 있다라고 하는 확신을 가진다면 분명히 빠른 시간 안에 우리 정상적으로 돌아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의 대한민국은 각자 도생의 시대라고들 합니다. 무차별 흉기 난동이 일어난 원인에는 각자 도생의 시대가 배경에 깔려 있습니다. 사회적 범죄로 불리는 무차별 흉기 난동, 경찰과 복지당국, 그리고 지자체 등 여러 기관이 함께 머리를 맞대고 근본적인 문제가 무엇인지 고민하고 해결점을 찾아야 할 것 같습니다. 시사토크 이슈룸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